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셨고요. 또 연세대에 지금 계시고 저희 역사적인 실천지연대 정책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이준식 선생님이신데요. 이 선생님도 역시 지난번에 이제 하일식 선생님이나 박한영 실장님이나 마찬가지로 교학사 교과서가 나오자마자 같이 분석 작업에 들어가셔서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폭로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요즘에 이제 언론에 자주 등장하셨던 교학사 교과서 관련해서는 항상 저희 이준식 선생님께서 인터뷰를 많이 하셔가지고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계시는 외모가 수려하신 저희 이준식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모가 수려하다는 대목에서 신뢰도가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좀 이렇게 느긋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아주 잠잘자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이 교학사 교과서가 나오면서 생전 처음으로 불면증이라는 걸 겪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처음 본 날 하도 분해가지고 새벽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그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한 게 한 30년 좀 넘는데, 83년부터 그 석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30년 됐네요. 그 30년 동안 내가 공부하던 거를 교과서 한 권이 완전히 부정해버린 것 같아서, 자기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한 것 같아서 하도 억울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 존재만 부정당한 것이 아니라 지난 한 백 몇십 년 동안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또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참 피와 땀을 흘리신 분들의 행적도 땅그리 부정된 것 같아서 더더군다나 억울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열심히 그 교학사 교과서를 들여다보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저는 굉장히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인데 조용히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맡게 됐고요. 오늘 강의 한 반 정도는 일제 식민 통치를 이 교학사 교과서가 어떻게 미화하고 있는지 하는 얘기를 하고, 한 나머지 반 정도는 이 교학사 교과서에서 지난 20, 30년 동안 열심히 한국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쌓아놓은 독립운동사 연구 성과가 이 교과서 한 권에 의해서 어떻게 왜곡되고 폄하됐는지 하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료집을 봤더니 지난 시간에 하일식 선생님이 역사 교과서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역사 교과서라는 거는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되게 다른 나라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교과서 쓰려면 짧으면 한 3, 4년 정도, 아주 길게 잡으면 10년 정도 공을 들여서 교과서를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학사 교과서는 내가 듣기로는 4개월 만에 나온 속성품입니다. 불과 4개월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나온 속성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대단히 저질이라는 것, 품질이 보증되지 않는 교과서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사실은 학계에서 이미 검증이 된, 이미 다수설로 인정된 내용이 실린다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설, 그것도 그냥 새로운 게 아니라 아주 나쁜 의도를 갖고 쓴 그런 새로운 이야기가 이 교과서에 너무 많이 실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아마 혼란스러울 것이다. 우선 그동안 오랫동안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겪은 혼란을 아마 새롭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크게 겪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이 교학사 교과서가 기존의 교과서와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기존의 교과서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하나의 뭐 국민적 상식인 것처럼 알려져 왔던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한 번에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 교과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일제 식민 통치를 물론 나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수탈했다, 일제 식민 통치가 우리 민족을 수탈했다, 억압했다 뭐 이런 얘기가 가끔 등장합니다. 그런데 수탈했다, 억압했다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 통치를 겪으면서 우리는 발전할 수 있었다. 얘기가 계속 되풀이됩니다. 거꾸로죠. 설명을 하려면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발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진짜 발전이 아니라 그런 발전의 이면에는 우리 민족의 삶이 억압되고 착취되고 그래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서술을 해야 되는데 고통을 겪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전했다. 굉장히 장밋빛으로 일제강점기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가만 놔뒀으면은 아마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의 필자들은. 얼마 전에 한 20년 됐나요? 한 소설가가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되지 않았으면 지금 한국 사회는 어땠을까라는 가상의 소설을 쓴 적이 있는데 꼭 그런 가상을 갖고 쓴 교과서가 이 교과서입니다. 제가 사실은 뭐 역사 교육이 전공은 아닌데 이 문제 때문에 이 교과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과서를 쓸 때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정한 집필 기준에 따라서 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필 기준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료집 30쪽에 나와 있는데요.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이 국제정세의 변동과 한국인의 대응에 따라 변화하였고 그 다음에 제가 밑줄로 강조를 해놨습니다. 문화통치가 우리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고 일상적 생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유의한다. 일제의 경제정책에 따라 경제성의 지표에 변화가 보였으나 이는 식민지 수탈 정책의 일환이었음에 유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일제 식민 통치에서 경제상의 지표에서 약간의 발전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 민족에게 미쳤다는 것에 유의해서 교과서를 쓰라고 지필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학서 교과서 필자들이 이걸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긍정적이었다. 거꾸로 쓰고 있는 거죠. 지필 기준을 명백하게 어겼는데도 이런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과정을 버젓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검정하고 봐주기, 눈 감고 봐주기 검정을 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필자들이 교과서 지필 기준을 어겼는데도 그걸 못 잡아냈으니까 이 단원을 보면은 그 단원에서 필자들이 강조하려고 하는 바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이 교학사 교과서에는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제가 이 조선을 통치하면서 동화주의를 채택하였고 융합주의를 적용하였다라고 써놨습니다. 아마 동화주의란 말은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화 또는 동화주의란 말은 학교에서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당시 또 실제가 동화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용어를 썼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융합주의라는 말은 이건 완전히 생소한 말입니다. 한국 근대사를 30년 동안 공부하던 나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찾아봤습니다. 내가 혹시 몰라서 그런가 그러고 열심히 찾아봤더니 일본에서 융합이라는 용어를 쓰는 몇몇 학자들이 있다 그럽니다. 융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냐면은 이제 최근 다인종 사회니 다민족 사회니 다문화 사회니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국경의 벽이 허물어지고 인종과 민족이 서로 국경을 뛰어넘어서 넘나드는 사회. 그래서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잘 어울려 사는 상태를 가리켜서 융합이란 말로 부른다 그럽니다. 주로 이제 문화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융합이란 말을 쓰는데 이 교과서의 필자들은, 교학사 교과서의 필자들은 거기다가 과감하게 주의라는 말까지 붙여서 융합주의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버젓이 실어놨습니다. 아마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 융합주의란 말 딱 들으면은 당혹스러울 겁니다. 이걸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교과서 단원 제일 앞에 써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고민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광주의 어떤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 교학서 교과서를 가지고 한번 학생들한테 시범적으로 수업을 해봤더니 제일 먼저 학생들이 한 질문이 이거였답니다.
선생님 융합주의가 뭐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도 처음 듣는다 그랬더니 선생님 역사 공부한 거 맞아요? 이런 반응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한 선생님은 답을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설명을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융합주의란 말로 일제강점기를 설명하는 기존의 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이 교과서 필자들은 버젓이 이 융합주의란 말로 일제강점기 전체를 설명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교과서 필자들은 일제강점기를 최근 벌어지고 있는 다인종 사회, 다민족 사회, 다문화 사회 정도로 보고 싶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거죠. 일본 민족이 조선 민족을 강제로 통치한 사회가 아니라 일본 민족과 조선 민족이 서로 잘 어울려서 살았던 사회로 그리고 싶어하는 그런 속내를 드러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속내가 교과서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32쪽에 보면은 일제강점기를 설명하는 단원이 5단원인데 이 5단원 가운데서도 사회경제적 변화를 다룬 6장을 이 교학서 교과서는 따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6장 주제열기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1930년대 명동거리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시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 라고 한 뒤에 학생들에게 이러한 명동거리의 생활 모습은 당시 우리나라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교묘한 서술이죠. 1930년대 명동거리의 모습은 지금 2013년 서울 명동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발전해 있었다. 그런 명동거리를 걷는 당시의 사람들은 명동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봤다고 학생들이 답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1930년대라는 시점은 일제 식민 통치가 점점 극악해지던 시절입니다. 30년대 초반을 지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전시동원 체제로 들어가서 일제가 조선인들을 전쟁에 강제로 동원하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물론 일제가 이식한 식민지 근대를 통해서 나름대로 잘 사는 조선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문명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조선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친일파 또는 부일협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살 수가 없었는데 마치 그 당시 잘 살고 잘 사는 조선인의 모습이 일반적인 것처럼 그래서 일제 식민 통치가 그렇게 조선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처럼 학생들이 해석하도록 이해하도록 이렇게 유도성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에 또 이런 서술도 나옵니다. 당시 서울은 흔히 남촌하고 북촌이 민족별로 분리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학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일제가 식민 통치를 하기 이전에 구서울, 구한성이죠. 한성이 북쪽이고 남쪽은 주로 일본인들이 와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북쪽은 주로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그러다가 1930년대 들어가면서 약간의 이제 교류가 일어납니다. 남쪽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 북쪽으로 진출해서 살면서 민족이 혼주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을 이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성의 경우, 경성은 서울이죠. 경성의 경우 한국인들은 청계천 이북의 북촌과 마포 등을 중심으로 거주하였던 반면 일본인들은 청계천 이남의 남촌과 용산 등에 거주하였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즉 한국인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신시가지를 조성하였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일본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한반도에 들어와서 조선 사람들을 굳이 못 살게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다. 그러면 이 교과서 다른 부분에서는 조선인들이 일본 때문에 못 살아서 쫓겨났다는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서술하고 배치가 되는 거죠. 굳이 일본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았는데도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교묘한 서술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일제 식민 통치가 우리 민족에게 참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국민적인 상식을 그냥 막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렇게 일본 통치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었다. 일본 통치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뭐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런 서술들이 교과서 이 단원 5에 무수하게 등장을 합니다. 29쪽에 보면은 이 교학사 교과서 260쪽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민족 지사들은 조선교육회를 설립하여 1920년에 교육의 기획인동을 위한 학교 증설, 교육차별 폐지, 한국어 교육 용어 사용, 한국사 교육 등을 주장하였다. 이를 수용하여 일제도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술이 맞다면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이 원하면 식민통치정책도 바꿨다는 서술이 됩니다. 참 좋은 국가입니다. 이런 좋은 국가는 지금도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3년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 정부는 아닌데 마치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역사적 사실에 맞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조선교육회를 1920년에 설립했다는 설명만 맞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우선 민족 지사들이 조선교육회를 설립했다는 설명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1920년에 조선교육회라는 단체가 교육단체가 만들어진 건 사실인데 이 조선교육회는 일부의 민족 지사와 이 교학서 교과서 필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부의 민족 지사와 그 다음에 상당수의 친일파가 손을 잡고 만든 교육단체입니다. 그 조선교육협회의 회원 간부 가운데는 친일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천 참의도 있었고 군수보다 더 높은 직위인 참여관도 있었고 경찰 출신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 친일파가 조선교육협회의 회원 간부로 활동을 했는데 마치 민족 지사들이 조선교육협회를 만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상상의 얘기입니다. 역사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가공입니다. 조선교육협회라 그랬는데 조선교육회입니다. 조선교육회가 교육의 기획인등을 위한 학교 증설을 요구한 적도 없고 교육차별을 폐지하라는 요구를 한 적도 없고 한국 교육용어를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한국사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무슨 자료를 보고 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버젓하게 써놨습니다. 거기다가 더 과거는 이를 수용하여 조선총독부가 조선교육령을 개정했다는 건 이거는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조선총독부가 조선교육령을 1922년에 개정한 건 맞습니다. 왜 개정했느냐? 문화통치 일환으로, 말하자면 일제 식민통치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교육령을 개정한 것이지 조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조선교육령을 개정한 것은 아닌데 마치 조선인이 원하니까 조선총독부가 정책 전환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써놨습니다. 참 좋은 정부, 참 좋은 국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이 원하면 정책도 바꾸는데 그런 조선총독부에 반대하는 그런 일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항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독립운동은 바보 같은 짓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뭐 하려고 독립하려고 합니까? 이런 생각을 갖도록 유도하려는 겁니다. 이 조선교육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조선총독부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요구 조건을 내겁니다. 등록을 받아주겠다. 대신에 회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조선교육협회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대신에 조선교육회는 다른 단체에서 쓰도록 합니다. 이 조선교육회라는 것은 회장이 조선총독부의 제2인자인 총독 밑에 바로 제2인자인 정무총감이 회장입니다. 일본인 정무총감이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이 아니라 그 뒤에 등장한 조선교육회는 전적으로 관변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학서 교과서 필자들은 1920년에 조선인회에서 만들어진 조선교육회와 그 뒤에 일본인들이 중심이 되고 일부 부일협력자가 참여해서 만들어진 조선교육회를 갖다가 뒤섞어가지고 마치 1920년에 만들어진 조선교육회가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조선총독부가 그런 조선교육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교육정책을 전환한 것처럼 이렇게 말장
헛얘기를, 거짓말을 써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쓰고도 뭐 그 뒤에 각종 TV 토론회 이런 데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은 자기네들은 틀린 적이 없답니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역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일 황당한 얘기가 이 조선교육령 개정을 설명하면서 그 옆에 자료 소개로 개정된 조선교육령 내용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국어 사용의 필수화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 개정된 조선교육령 안에는 여기서 이제 국어라는 건 한글말로 조선어를 말합니다. 이때 개정된 조선교육령 안에는 조선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국어라는 표현은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 국어는 무슨 언어죠? 조선어가 아니라 일본어입니다. 흔히 말하는 곡국어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국어라는 건 일본어거든요. 그래서 조선교육령 개정을 통해가지고 일본어 교육을 강화라고 쓴 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국어니까 당연히 조선어 한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한글 교육 강화, 한국어 교육 강화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필수화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완전히 일제강점기 역사상을 갖다가 막 180도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 교과서에 실어놨습니다. 이런 서술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저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 교학서 교과서가 전체적으로 6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게 사실 이 단원 5단원입니다.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5단원을 집필한 사람은 이 공주대학 역사교육과에 있는 이명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직 역사교육과 교수인데 전공이 뭐냐면 한국사가 아니라 역사교육 철학입니다. 역사교육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한국 근대사에 대해서 교과서 집필을 했으니 뭐 그 결과야 보나 마나죠. 재밌는 거는 단원 6을 집필한 사람은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권희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권희영은 사실은 근대사 전공자입니다. 근대사 전공자가 현대사를 서술하고 근대사 전공자 아닌 사람이 근대사를 서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바람에 단원어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쓰레기와 같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의 네 단체가 긴급 분석을 했습니다. 교학서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을 통과한 다음에 한 3일 정도 모여서 같이 분석 작업을 했더니 이제 언론에 발표된 것처럼 대개 한 298건 정도의 오류가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았지만 그 정도 오류가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오류 가운데 약 40%가 단원 5에 나타납니다. 그것도 주로 명백한 오류가 단원 5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황당한 서술이 있습니다. 조선사 편수회라는 이름은 들어봤죠? 조선사 편수회는 조선총독부의 산하기관으로 한국 역사를 왜곡하는 데 앞장선 기구입니다.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에 일정한 직책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받은 사람은 친일인명사전에 자동적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선사 편수회에 근무했던 이병도를 쓰면서 그래도 좀 약간의 양심이 작동을 한 건지 아니면 끝끝내 검은 속내가 작동한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병도와 손진태라는 분의 이름을 같이 거론을 합니다. 손진태는 유명한 신민족주의 사학자입니다. 그야말로 일제 식민사학을 거부하고 민족주의 사학을 주장하신 분인데 손진태와 이병도의 이름을 슬쩍 끼워넣더니 그 다음에 이병도와 손진태의 이름을 슬쩍 끼워넣더니 이들이 진단학회를 만들었고 이 진단학회는 반식민사학을 했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갑자기 조선사 편수회에 근무했던 이병도가 반식민사학자가 됐습니다. 식민사학에 반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뭐 이병도가 진짜 식민사학자였느냐 아니었냐는 아직도 학계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람은 식민사학자였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골적인 식민사학자는 아니었고 어쨌거나 조선사 편수회에서
상당한 액수의 월급을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부일 협력을 한 것은 맞다, 친일을 한 것은 맞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교과서 필자들은 갑자기 이병도를 갖다가 반식민사학자의 반열에 떡떡하니 올려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반식민사학의 정체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제강점기에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서술을 하면서 일제가 철도도 놓고 도로도 깔고 통신시설도 갖추기 전에는 한국 사회는 자급자족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백 몇십 년 전에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바로 이런 논리를 내세웠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는 워낙 발전되지 않아서 가만히 놔두면 영원히 발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발전시켜 주려고 한 것이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정체성 논이라고 그러죠. 식민사학의 핵심이 정체성 논이거든요. 한국 사회는 일본 사회에 비교해 보면은 짧게는 한 4, 500년, 길게는 1000년 이상 정도 발전의 차이가 있었다. 당연히 발전한 일본이 발전하지 못한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정체성론입니다. 그런데 백 몇십 년 전에 일본 관변 사학자들이, 식민사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폈고, 그런 주장이 일제강점기 내내 통용이 되다가 해방된 다음에 참 사학계에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정체성론을 이제 극복을 했는데, 갑자기 2013년에 심판 정체성론이 나옵니다. 교과서에 버젓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일제가 통신, 교통 발달시키기 전에는 한국 사회는 자급자족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자급자족 단계라는 게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생산해서 소비하는 정도의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은 거의 뭐 원시 경제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2013년 한국 사회에서 이런 정체성 논을 교과서에 버젓이 실어놨는데도 이게 국사편찬회의 검정 과정을 통과를 했습니다. 수정 지시도 안 받고. 2008년에 이 뉴라이트에서 만든 대한교과서라는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한교과서 때문에 한국 사회가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이 교학사 교과서는 사실은 대한교과서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 못하느냐? 뭐 기본 관점은 똑같습니다. 둘 다 일제 식민 통치가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됐다, 계기가 됐다라고 설명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펴고 식민 통치 미화를 한다는 점에서는 두 교과서가 똑같은데, 교학서 교과서가 대한교과서보다 못한 이유는 대한교과서를 그대로 갖다 뺏기면서 잘못 갖다 뺏겼습니다. 자르기를 잘못했습니다. 자르기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대한교과서하고도 다른 서술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교과서는 어쨌거나 잘못이긴 하지만 일관된 그 관점을 가지고 쭉 서술을 했는데, 통계수치도 여러 개 나열을 했는데 이게 잘못 갖다 뺏기는 바람에 통계수치가 그냥 잘라져 나갔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한교과서에는 1930년대 이후 근대적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걸 잘못 갖다 붙여가지고 일제강점기에 근대적 노동자 계급은 형성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놨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대한교과서를 그대로 갖다 뺏겼는데 이걸 중간에 잘못 자르는 바람에 문양 서술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대한교과서가 또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실수죠. 예. 대한교과서 뺏기려면 대한교과서를 제대로 갖다 뺏겨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단원 5를 집필한 사람이 내용을 워낙 모르니까 그냥 잘못 갖다 뺏긴 겁니다. 이게 잘못 갖다 뺏긴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용을 아는 사람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실수가 여기저기서 마구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연구자들이 모여서 3일 분석했는데 이런 걸 다 찾아냈거든요. 그러면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4달이면 3일에 비해서 그래도 몇십 배 준비를 한 건데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교과서 검정받겠다고 제출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자체 수정할 시간이 있었는데 자체 수정도 못한 겁니다.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는 거죠. 문제는. 남들은 부랴부랴 시간에 쫓겨서 잘못된 걸 찾아내도 그렇게 몇백 개를 찾아내는데 교과서 필자들은 자체적으로 수정할 기회가 있는데도 뭐가 틀렸는지를 모르니까 찾아내질 못한 겁니다. 여담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정을 하면서 수정 지시가 많이 내려갔는데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교학서 교과서가 2회 내지 3배 더 많은 수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정 지시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게 이를테면 단체 이름, 사건 이름, 수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은 상식적으로는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단체 이름, 모든 사건 이름, 동일한 단체 이름, 동일한 사건 이름은 다 수정하는 게 맞죠.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단체 이름이 예를 들어서 세 군데 등장하는데 한 군데에서 수정 지시가 내려왔다. 그럼 다른 두 군데는, 한 군데는 고치고 두 군데는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썼는지도 모르는 거죠. 뭘 수정하라고 했으면 아, 내가 다른 페이지에서도 썼으니까 이거 수정해야지 이렇게 수정한 게 아니라 수정 지시 내용 곧 쪽에 해당 사항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강점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다룬 6장을 따로 설정해서 친절하게 식민지 근대화론을 전파하고 있는데 진짜 복음서처럼 전파하고 있는데 이 6장을 들여다보면은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 발달, 증가입니다. 계속 성장했다 그러고 계속 발달했다 그러고 계속 증가했다 그럽니다. 성장이라는 건 당연히 경제성장을 가리킵니다. 발전은 사회 모든 전반에 걸친 발전을 얘기합니다. 증가는 주로 뭘 얘기하냐면은 인구 증가를 얘기합니다. 이게 인구 증가라는 게 일제가 식민 통치를 미화할 때 가장 많이 써먹은 지표가 뭐냐면 인구 증가입니다. 조선왕조 때만 하더라도 대한제국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가가 제대로 사람들을 돌보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일제가 시정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시정을 제대로 편 결과 출생률 늘어나고 사망률 줄어들고 그래서 시정이 시작된 이래 조선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게 당시 일본이 늘 식민 통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세운 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마치 1930년대, 40년대 조선 총독부에서 나온 홍보 책자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소설이 인구 증가 항목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했다. 참 좋아졌다. 일제강점기 좋아졌다는 얘기를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좋아졌는데 못 살아가지고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삼수갑선 화전지대로 또는 만주로 어디로 이주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그렇게 좋아졌는데 그렇게 좋아지면은 고향을 떠나지 말아야죠. 조상의 묘가 있는 고향에서 두 발 딛고 살아가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심지어는 뭐, 국내에서도 농촌에서 못 사니까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이런 설명 방식에 의하면 도저히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게 살기 좋아졌는데 왜 떠나느냐? 그래서 아까 지필 기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제 통치 정책의 결과, 우리 민족의 삶이 힘들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해외로의 이주도 설명을 하고 뭐 도시로 몰려드는 빈민 얘기도 좀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성장하고 발전하고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풀이 됩니다. 1925년에 처음으로 방송국이 출연합니다. 경성방송국이라는 방송국이 출연하는데 이 경성방송국은
조선총독부가 식민통치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방송국입니다. 그런데 이 경성방송국을 이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써놨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써놨습니다. 하나는 경성방송국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대중문화가 발달하게 됐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제일 마지막이 뒤에 이 교학서 교과서 필자들이 아주 그 고유하게 쓰는 용어가 있는데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지만 그 앞에 민족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부르는 건 학계에서 그동안 나온 적이 없는 개념인데 이 교과서 필자들은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면서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의 한 예로 뭘 들고 있느냐? 경성방송국을 들고 있습니다. 일제가 식민통치를 위해서 만든 기구조차 우리 민족의 실력이 양성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겁니다. 이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한 식민통치 정책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농업정책에서는 산미증식계획이나 농촌진흥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 교학사 교과서에는 이런 산미증식계획이나 뭐 그 농촌진흥운동 같은 일제의 식민통치정책을 조선총독부에서 낸 선전책자를 갖다가 홍보책자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써놨습니다. 이를테면 산미증식계획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의 삶이 어떻게 파탄에 이르렀는지 농촌진흥운동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각종 시민통치정책을 펴면서 내세웠던 논리를 교과서에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조선총독부라는 것이 참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각종 좋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으니 당시 이 한반도에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은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환상을 갖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 교학서 교과서가 이 강제 동원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 서술을 하고 있는지도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밝혀졌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군 위안부에 대한 서술이죠. 이 교과서에는 마치 군 위안부가 1944년부터 강제 동원된 것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 군 위안부는 이미 중일전쟁 이후부터 동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그 앞 그건 싹 빼버리고 마치 1944년부터 군 위안부가 동원된 것처럼 이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원과 관련된 강제성이라는 것을 교과서 필자들은 별로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숫자가 70만 명이라고 딱 못 박아놨습니다. 내가 아는 한 역사책에 등장하는 가장 적은 숫자의 강제동원 피해자입니다.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일본 대장성이라는 데서 일제강점기의 식민지에서 일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40년대 후반에 나온 한 조사인데 그 조사를 통해서 일제가 국내에서 강제 동원되었다고 조선인이 강제 동원되었다고 인정한 숫자가 648만 명입니다. 무려. 해외 강제 동원은 빼고 국내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의 숫자 이건 물론 연인원입니다. 연인원 648명이라고 일제 정부의 문서에 기록돼 있는데 이 교학사 교과서 필자들은 그걸 갖다 10분의 1 수준으로 싹 잘라가지고 70만 명이라고 해놨습니다. 해외로 강제 동원된 숫자도 이거보다 많습니다. 지금 해외로 강제 동원된 그 조선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일본 정부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정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대개 학계에서는 200만 내외로 봅니다. 200만 명 안팎의 조선인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동원돼가지고 해외로 끌려갔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 추정 수치의 한 3분의 1 정도로 갑자기 줄여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수치입니다.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70만 명이라고 줄여놨습니다.
이 교학사 교과서가 나온 다음에 상케이 신문이나 요미우리 신문 같은 일본의 극우 신문들이 만세를 부르는 심정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참아 못하는 얘기를 한국의 교과서가 이렇게 인정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 박근혜 씨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 안 한다고 아주 강경한 목소리를 자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교과서가 최종적으로 검정을 통과해서 단 한 학교에서라도 채택이 되면은 앞으로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 반성하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 교학사 교과서는 일본에서 한참 문제가 됐던 극우 교과서, 후소자 교과서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더 위험하기 때문에, 후소자 교과서보다 더 한국 근대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라고 얘기하면은 이 교과서 들고 나올 겁니다. 봐라, 너네 교과서에서 이렇게 실려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럼 우리 할 말 없습니다. 이게 이 교학사 교과서가 갖고 있는 문제, 단순히 교과서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과서가 국가가 정한 검인정 과정을 통과하는 바람에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한국의 과거사 반성을 얘기할 때마다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독립운동사 서술의 왜곡과 폄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독립운동사 왜곡의 전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학사 교과서 필자들은, 뉴라이트들은 일제 식민 통치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승만이 자신과 다른 노선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자주 쓰던 표현이 있습니다. 특히 의열투쟁, 무장투쟁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승만이 어떤 표현을 자주 썼냐면 어리석은 짓이라는 표현을 참 자주 썼습니다. 그런 건 백날 해봤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독립을 이루는 데는 처음도 외교, 마지막도 외교, 오직 외교만이 독립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이승만은 믿었기 때문에 안중근의 의거에 대해서도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러고 1912년에 그 미국에서 전명원 장애란 두 분이 스티븐슨이라는 친일 미국인을 갖다가 죽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재판이 벌어지는데 이 재판 과정에 당시 이제 미국에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미국 법원에서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승만이 거부를 합니다. 거부의 명분이 뭐냐면은 나는 기독교 신자로서 살인자를 위해서 나설 수 없다. 그러니까 친일파를 죽이는 행위도 일반 살인자와 똑같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기본적으로 하여튼 의열투쟁이 벌어질 때마다 저건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교학서 교과서를 쓴 필자들은 뉴라이트고 동시에 이승만 추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한테도 배워서 그런지 독립운동을 기본적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봅니다. 일제 식민 통치가 그렇게 좋았는데 왜 굳이 목숨 바쳐가면서 어리석은 짓을 했나 하는 생각이 뒤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사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왜? 집필 기준에 독립운동사를 쓰라고 돼 있으니까 독립운동을 강조하라고 돼 있으니까 독립운동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쓰긴 씁니다. 쓰는데 이걸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계속 왜곡하고 폄하합니다. 첫 번째 왜곡 폄하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단원 5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연표라는 게 나옵니다. 일제강점기의 중요 사실을 연대순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연표만 딱 보면 학생들은 아, 일제강점기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연표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외우시는 분 없죠. 근데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핵심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역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다른 하나는 4.19 정신을 계승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1987년에 개정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금 대한민국은 어찌거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부정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교학사 교과서 필자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이 교과서는 어쨌거나 검인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진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전에 쓴 글을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속 부정합니다. 폄하합니다. 왜곡합니다. 어떻게 왜곡하냐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은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의 하나였다. 여러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를 표방했지만 주권이 없는 정부였다. 영토도 없는 정부였다. 국민이 없는 정부였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사칭했다. 사칭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그 의미는 그런 겁니다. 정부도 아닌데 정부를 내세웠을 뿐이지 따라서 현행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뭐 첫 시간에 박한영 선생님이 잘 설명을 했겠지만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부정을 하죠. 대신에 내세운 게 1948년 8월 15일의 건국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은 그 이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포함한 독립운동사와 아무 상관없이 무관하게 출범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기리기 위해서는 독립운동 무시해도 된다. 건국만 건국으로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지금 광화문에 가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처음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만들 때 바로 1948년 8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죠. 아마 다른 반대의 목소리는 다 무시했을 텐데 한 가지가 결정타를 매겼습니다. 저는 뭐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광복회라는 독립운동 하신 분들 또는 그 후손들이 회원으로 있는 광복회 회원들이 정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항의했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 독립운동 역사를 빼버리면은 정부로부터 받은 건국훈장 전부 다 모아서 반납하겠다 이랬더니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바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건 오해시고요. 우리가 광복절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광복절 더하기 건국절을 하려고 한 거였는데 그렇게 반대하시면은 건국절 얘기는 당분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건국절 타령이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건국절 타령합니다. 아직도 광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국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광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광복을 아예 없애버리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속내가 이 교학사 교과서에는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로서 검인정을 통과해야 되니까 차마 안 쓸 수는 없고 그래서 독립운동사를 씁니다. 임시정부에 대해서 씁니다. 그런데 계속 왜곡하고 폄하합니다. 아, 연표 얘기하다가 샜네요. 연표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연표에 현행 대한민국의 법통을 제공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현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연표에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아까 이병도 말씀드렸죠. 이병도가 만든 진단학회 수립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물산장려운동 들어가 있습니다. 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백오인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일제가 1910년대 초에 국내 기독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백오인 사건이라는 조작 사건을 일으킵니다. 근데 백오인 사건은 이 교학사 교과서 단원 5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서술에서. 근데 백오인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라고 앞에 딱 써놨습니다. 왜 중요하냐? 이건 내 해석입니다. 왜 중요하냐? 백오인 사건 때문에 이승만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 필자들이 볼 때는 백오인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중위연표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연표상에 16개의 중요 사건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백오인 사건 진단학회 수립, 진단학회 설립, 그 다음에 뭐 물산장려운동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슬슬 본문 서술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막 비틉니다. 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법정 기념일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념일입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가 기념일입니다. 1919년 4월 13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 13일 날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정부 주최로 합니다. 물론 이게 4월 13일도 사실은 틀린 겁니다. 정확하게 하면 4월 11일 날 출범했는데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4월 13일로 정리가 돼가지고 어쨌거나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4월 13일로 돼 있는데 이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서술이 등장합니다. 한 군데에서는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했다고 수립되었다고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1919년 9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했다고 써놨습니다. 혹시 국어 실력이 뛰어나신 분은 수립한 거하고 수립과 정식 출범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차이 없습니다. 그 앞뒤 설명도 똑같습니다. 1919년 4월을 설명할 때는 민주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그 다음에는 1919년 9월을 설명할 때는 민주공화 정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뭐 똑같습니다. 근데 한 군데에서는 1919년 4월이라고 쓰고 또 다른 한 군데에서는 1919년 9월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는 이승만이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리고 1919년 9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했다고 쓸 때 그 시점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자, 처음에 임시정부가 출범할 때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지 않고 국무총리제를 채택했습니다. 어쨌거나 국무총리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모셨는데 이승만이 워낙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니까 이승만은 대통령보다는 사실은 집정관이라는 용어를 집정관 총재라는 용어를 더 선호했지만 3.1운동 이후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현하고 국내에서 한성정부가 출현하고 노령에서 대한국민의회가 출범하면서 세 단체가 몇 달 동안의 통합 교섭 끝에 1919년 9월에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추대됩니다. 워낙 이승만이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안창호가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이승만을 그럼 대통령으로 옹립을 하자고 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에 정식으로 출범했다고 한 속내는 뭐냐면은 이때 비로소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는 이승만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속내를 은근슬쩍 드러내는 거죠. 근대 이후에 근현대를 망라해서 한 사람이 국가 최고 권력 자리에 앉아있다가 두 번 쫓겨난 사례가 그다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죠? 이승만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는데 면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지만 1960년 4월달에 일어난 4.19로 하야합니다. 교묘하게 또 탄핵받은 건 아니고 면직 또는 하야라는 형태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두 번 쫓겨난 참 보기 드문 경력을 갖고 있는 게 이승만인데 그런 이승만을 갖다가 띄우기 위해서 이 교과서는 무리한 서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기 역사를 비트는 것도 그런 작업의 일환이죠. 그래서 은연중에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는 마치 공식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서술을 한 겁니다. 이 교학서 교과서의 독립운동사 서술을 보면은 이 집필 기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사를 서술하라고 돼 있으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서술이 굉장히 분량상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서술이 한 반 정도 이승만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은 1919년 9월에 대통령으로 추대된 다음에 불과 몇 년 안 있어서 대통령 자리에서 면직이 됩니다. 당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하고 그 다음에 의정원이 있었는데 임시의정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임시의정원이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국회입니다. 임시의정원에서 면직을 당합니다. 면직 결의를 해가지고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승만이 다시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게 된 것은 1940년대 이후입니다. 1940년대에 충칭으로 옮겨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당시에는 이제 김구주석이었죠. 김구주석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교정국가로 승인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로서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미국에 있는 이승만에게 대미 외교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한 십몇 년 동안 임시정부와 아무 관계가 없던 이승만이 다시 임시정부의 한 자리를 맡아서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독립운동 역사에서 보면은 이승만이 임시정부에 관여한 시기는 얼마 되지 않는데 마치 이승만이 혼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혼자 활동을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봤더니 한 절반 정도의 이승만 이름이 나옵니다. 이승만과 관련된 설명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서술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관련된 활동을 이 교과서에서는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데 뭐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카이로 선언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해방이 된 다음에 어쨌거나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되게 된 진짜 독립을 하게 된 하여튼 뭐 계기는 카이로 선언에 의해서 주어졌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카이로 선언이 1943년에 있었는데 1943년에 발표된 카이로 선언을 보면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부칙 조항 중에 조선은 독립시킨다 라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독립을 시키는데 그 안에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죠. 적절한 시일 내. 그냥 독립을 시키면 돼. 그냥 독립을 시켜줬으면 참 고마웠을 텐데 적절한 시일 내라는 단서를 붙여서 독립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당시 주축국이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에 대해서만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중국의 수반이 독립을 시킨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 문제가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카이로 선언에 참석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 총통 때문에 그랬습니다. 장제스 총통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은 독립시켜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 누가 반대를 했느냐? 영국의 처칠 수상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반대를 했습니다. 한국을 당장 독립시키는 것을 반대한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즉각 독립을 반대한 이유는 미국은 이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한반도에서 신탁통치를 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정부로 승인하게 되면 신탁통치를 못하죠. 전쟁이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과 동시에 한국을 독립시켜야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적절한 시일 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독립을 약속한 겁니다. 어쨌거나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이 약속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장제스 총통의 요구였고 그런 장제스 총통의 요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의 요인들이었습니다. 김구주석, 김규식 부주석, 그 다음에 외교부장이던 조소왕, 그 다음에 중국 외교통이었던 박찬익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중국 국민당 정부를 설득을 한 거죠. 설득한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한국인들이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장제스 총통이 한국의 독립을 미국이나 영국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어떻게 됐냐? 카이로 선언의 주역은 이승만.
이승만의 외교 활동의 결과 카이로 선언에 한국 독립이 약속되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 말짱 거짓말입니다. 미국은 오히려 이승만이 외교 활동의 대상으로 삼았던 미국은 오히려 한국의 즉각 독립을 반대했습니다. 만약 이승만의 외교 활동이 성공했다면 미국도 한국의 즉각 독립에 동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버젓하게 교과서에 카이로 선언은 이승만 대미 외교 활동의 성과 이렇게 써놨습니다. 충칭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외교 활동을 벌인 그 충칭에서 독립운동을 한 임시정부를 갖다가 결국은 왜곡하고 폄하한 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거둔 임시정부에서는 활동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활동이 바로 미국 정보기구인 미군의 정보기구인 OSS와의 합동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독수리 작전 이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 작전이 제대로 수행이 됐다면 아마 한국의 한반도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원래 큰 관심이 없었는데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 독립운동 세력과의 연대를 부분적으로 모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거나 일본의 식민지인 한반도에 들어가는 것이 진공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들어갔다가는 미군의 피해가 굉장히 많으니까 미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 국내 사정에 밝은 사람들을 미리 국내에 침투시켜서 기반을 닦으려는 구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상을 사실 처음 만든 것은 이승만입니다. 그냥 이승만의 공적 거기까지 맞습니다. 이승만이 그래서 OSS하고 계속 교섭을 합니다. 그런데 1943년에 OSS가 이승만과 일체 연락을 끊는다고 결정을 합니다. 이승만과는 더 이상 같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유는 이승만이 워낙 독선적이어서 이승만이 워낙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같이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OSS 작전은 언제 실제로 시행이 되냐면 1945년에 됩니다. 미국 OSS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 광복군이 공동작전을 펴는 것으로 합의가 돼가지고 OSS가 주관해서 한국 광복군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인가요? 국내에 침투할 예정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며칠 전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바람에 작전 중지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OSS와 한국 광복군의 공동작전은 공동군사작전은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한국 광복군의 공인데 이 교과서에 뭐라고 써놨냐면 OSS의 군대 공동군사작전도 이승만의 공. 이게 다 이승만의 공입니다. 독립운동의 성과라고 하는 건 다 이승만의 공입니다. 이승만 이름이 교과서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단순 작업이지만 한번 세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내가 세봤습니다. 40번쯤 세고 나니까 지금 열화가 뻗쳐가지고 못 세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젊은 사람을 시켜서 세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42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도 42번이라고 인용을 하는데 이승만 이름이 단원 5에 무려 42번이 등장합니다. 특히 일제강점 말기에 가면은 이승만으로 도배를 해놔가지고 이승만이라는 인후보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로 나옵니다. 계속 이승만으로 쓸 수 없으니까 한번 이승만, 그 다음 그, 이승만, 그, 이승만, 그, 이승만, 그.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는, 이승만은 그는, 이승만은 그는. 한 페이지에 그냥 한 열몇 번 나옵니다. 내가 뭐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과서에 이렇게 특정 개인을 갖다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긴 있을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 가면 있을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 이런 교과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아주 저개발 후진 국가가 아닌다면은 이런 식의 교과서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교과서는 과감하게 이승만을 한 단원에서만 무려 42번을 등장을 시킵니다. 절정이 뭐냐? 어디냐? 1940년대 미국에서 미국의 소리라는 단파 방송을 했습니다. 이 단파 방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멀리 가기 때문에 미국에서 방송을 쏴도 아시아에서도 잡힌다 그럽니다. 단파 방송을 들으려면 단파 방송 수신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국내에서도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몰래 단파 방송 수신기를 만들어서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승만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는 증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국내에서 단파방송 수신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느냐, 또는 단파방송 수신기를 통해서 미국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들었습니다. 근데 교과서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승만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자기 목소리로 방송을 했다. 그래서 당시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다. 그리고 결론은 그래서 이승만은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목소리 들려줬다 그래서 국민적 영웅 되는 거면은 나는 국민적 영웅 한 20번쯤 됐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출연 20번쯤 했으니까.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뭐 어린아이들이 읽는 위인전에나 나올 법한 서술입니다. 근데 이런 서술을 교과서에 버젓이 해놨습니다. 교과서에 국민적 영웅이라는 비교육적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일단 틀린 것이고요. 거기다가 진짜 영웅을 국민적 영웅이라고 그랬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영웅이 아닌 사람을 국민적 영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1940년대 말 이승만이 국민적 영웅이었다고 서술한 이유는 바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이 된 건국의 아버지,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영웅이었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 대통령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서술을 한 겁니다. 재밌는 거는 이승만이 늘 기댄 게 미국인데 당시 미국의 비밀 문서를 보면은 미국은 이승만에 대해서 이미 기대를 접었다 그럽니다. 당시 이제 그 미국이 한반도에 신탁 통치를 하겠다고 내세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독립운동 한다고 하긴 하는데 독립운동 세력이 너무 분열이 돼 있어서 자기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 사람들한테 정권 넘겼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독립운동이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느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미국 국무성에서 누구를 찍었냐면은 이승만을 찍었습니다. 이승만 때문에 한국 독립운동이 계속 분열되고 있다. 이승만은 분열주의자다. 그래서 이승만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게 미국 국무성의 거의 뭐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이승만을 지지한 사람들은 누구냐? 뭐 미국 사람들 중에 지지한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누가 지지를 했느냐? 주로 군부 강경파가 지지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맥아더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이승만이 미국에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던, 귀국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동경에 있던 맥아더 사령부의 지원입니다. 어쨌거나 미국 국무부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이승만을 국민적 영웅으로 이 교과서에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라이트 교과서 필자들이 미국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미국 문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미국 문서에 이승만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늘 하는 주장에 뭐 그 문서는 다 왜곡됐다 그럽니다. 조작됐다 그럽니다. 워낙 왜곡 조작이 능한 사람들이라서 자기들 생각과 다른 자료가 나오면 다 조작이래요. 뭐 미국도 조작을 하는 주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다른 자료를 보면은 당시 이제 미국에서는 어쨌거나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다고 가정을 하고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 정치 지도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 조사한 문서가 좀 남아있는데 물론 뭐 요즘 하는 것처럼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주로 한국인 유력자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의 정치를 이끌어 나갈 유력자가 되겠느냐라는 의견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몇몇 조사를 보면은 이승만을 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이승만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국민적 영웅이라고 쓸 수 있는지 이렇게 이승만을 띄우기 위해서 이 교학서 교과서는 독립운동사 전반을 왜곡합니다. 이승만과 입장을 달리했던 사람들은 다 폄하의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보기가 바로 도산 안창호입니다. 안창호 이름 적자 모르는 국민들 별로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조차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안창호 씨를 거론했다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데 그랬죠. 안창호 씨를 가장 존경한다 그랬다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명박조차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게 안창호인데 그런 안창호가 이 교과서에는 교학사 교과서 단원 5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문 서술에는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독립의 공적을 인정해서 건국훈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립의 공적으로 인정이 되면 훈장을 부여합니다. 그 훈장이 7등급이 있는데요. 제일 높은 게 대한민국장, 그 다음에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그 다음에 여기까지 훈장이고 6번째 등급이 건국포장, 7번째 등급이 대통령 표창입니다. 대통령 표창만 받아도 가문의 영광입니다. 대통령 표창만 받아도 국립묘지에 모셔지거든요. 대통령 표창만 받아도 자식들은 공짜로 대학까지 공부하고 대통령 표창만 받아도 자식 때까지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건국훈장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데 그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 대한민국장입니다. 대한민국장 받은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1910년 이전은 빼고요. 1910년 이전에 받으신 분들 이전에 활동으로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1910년 이후에 독립운동의 공적이 인정돼서 대한민국장을 받으신 분들이 최소분이 되지 않습니다. 16분인가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안창호입니다. 그러면은 교과서에 이름 한번 등장해도 괜찮죠. 근데 이 교과서는 안창호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안창호와 이승만의 사이가 나빴다는 것은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상식입니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을 놓고 정적이었습니다. 이승만 계열과 안창호 계열은 서로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창호라는 이름이 독립운동사 소설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안창호의 이름이 본문 소설이 아니라 추가 설명에서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느냐. 이광수의 친일 행적을 설명하면서 안창호가 등장합니다. 이광수는 안창호 계열이었거든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광수는 안창호와 같이 활동하다가 안창호가 죽은 다음에 친일했다. 이 설명 보면은 마치 이광수의 친일 행적 뒤에 안창호가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최남선의 친일 행적을 언급하면서 또 등장합니다. 최남선이 안창호와 더불어서 청년학우회인가요? 단체를 만들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굳이 친일파를 거론할 때 친일 행적에 있는 사람을 거론할 때 안창호 이름을 슬쩍 끼워넣는 겁니다. 아주 고약한 짓이죠. 상당히 악의적으로 한 겁니다. 안창호 죽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안창호를 추종하는 분들이 만든 대표적인 단체가 흥사단 아닙니까? 이제 흥사단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또 폄하의 대상이 되는 분이 또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대한민국장을 못 받고 대통령장을 받으셨습니다. 2등급을 받으셨는데 신초 선생은 어떻게 폄하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료집 34쪽에 보면은 밑에서 8번째 줄이네요. 실제로 외교론과 신령양속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자료로 제시한 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런 자료는 일제강점기 역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다음에 조선혁명을 자료로 제시한 다음에 신채호가 외교론과 신령양속론을 비판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라는 질문을 학생들한테 던집니다. 이미 질문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과연 타당할까 그러는데 타당합니다라고 할 학생 없습니다. 머리가 조금만 돌아간 학생이면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론과 신령양속론을 비판하는 신처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학생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신처를 폄하하는 거죠. 실제로 신처는 조선혁명선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공박합니다.
외교 활동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겠다는 자, 실력 양성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겠다는 자는 이거는 친일 매국적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독립 안 된다.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행동밖에 없다. 이게 조선혁명선언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왜 이렇게 꼭 집어서 신채호를 폄하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1918년에 이승만이 미국에서 윌슨 대통령을,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 윌슨이었는데, 윌슨 대통령에게 위임통치 청원이라는 걸 합니다. 그 위임통치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하면 신탁통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의 식민지로 있는데, 일본을 한반도에서 물러가게 한 다음에, 미국이 대신 우리를 좀 통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위임통치 청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에서 미국의 식민지로 좀 바꿔주십시오 하는 것이 위임통치 청원인데, 위임통치 청원을 이승만이 하고 난 다음에 독립운동계가 그냥 들썩들썩 합니다. 그때 이승만을 비판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게 바로 신채호입니다. 뭐라고 비판했느냐? 그 위에 자료를 인용해 놨습니다. 1921년 4월 달에 조금 위임통치 청원이 있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이긴 하지만 21년 4월에 위임통치 청원 성토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모두 54명이 여기에 서명을 했는데, 신채호,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의열단 활동을 한 김원봉,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은 합병 적괴의 이완용, 정합병론자인 송병준, 자치운동자의 민원식과 위임통치 청원을 한 자들은 동급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 임시정부에서 발간하던 독립신문, 기관지죠. 독립신문에 칠가살이라는 기사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임시정부에서 죽여도 좋다고 인정한 일곱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일곱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죽여도 좋다. 이건 살인죄가 아니다. 라고 한 게 유명한 칠가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칠가살에. 첫 번째는 적외 수괴입니다. 천황, 조선총독, 이런 사람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죽여도 괜찮다. 두 번째가 바로 매국적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적괴. 그리고 칠가살의 두 번째 범죄에 해당되는 매국적의 다섯 명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 중에 세 명이 바로 이완용, 송병준, 민원식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자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죽여도 좋다. 이건 매국적이다. 그리고 위임통치 청원을 한 자는 매국적과 마찬가지다. 뭐 직접 위임통치 청원을 한 자들을 죽이라고 한 건 아니지만 뉘앙스를 보면 죽여도 좋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승만을 추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신채호가 믿겠습니까? 직접 임시의정원에서, 당시 이제 신채호는 한때 임시의정원 의원이었는데, 임시의정원에서 그런 발언도 했다 그럽니다.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매국적이라고.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잊지도 않은 나라 팔아먹었다고. 이건 더 나쁜 매국적이라고 이렇게까지 했으니 신채호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 교과서 필자들이 역사를 잘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채호를 그냥 극도로 폄하를 해놨습니다. 이 지문 보고 어떤 학생이 신채호를 독립운동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독립운동에 방해를 초래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까 그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36쪽에 보면은 집필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인데요. 태평양 전쟁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정치 세력이 민족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독립을 쟁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을 유의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에 출범할 때 사실은 이른바 우파만의 정부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이른바 좌파가 합류를 해서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좌파가 나중에 임시정부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한동안 우파만으로 임시정부가 구성이 되다가 1930년대 말부터 임시정부 안에서 좌우가 손을 합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좌우가 합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좌보다는 오히려 뭐 중간 좌파 정도의 좀 범진보적인 성격을 띈 그런 좌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분이 이제 우사 김규식, 뭐 약상 김원봉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40년대 임시정부에 합류를 합니다. 원래 충칭으로 임시정부가 옮겨갔을 때 임시정부는 일당 체제였습니다. 이른바 한국독립당만이 임시정부로 한국독립당만이 임시정부에 참여를 했는데, 이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범좌파 계열의 운동 세력이 임시정부에 합류하면서 좌우 합작이 이루어집니다. 좌우 연합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한국독립당은 여당, 조선민족혁명당은 야당, 이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해서 주석은 한국독립당에서 나오고 부주석은 조선민족혁명당에서 나오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주석에 김구가 취임을 하고 부주석에 조선민족혁명당의 김규식이 취임을 합니다. 여기서 민족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독립을 쟁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을 유의한다는 게 바로 이런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을 앞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에서 좌우 연합전선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강조해서 가르치라고 지필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교학서 교과서에는 이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말기에 좌우 연합정부였다는 사실이 서술에서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조선민족혁명당 세력 가운데 일부가 직접 일본군과 전투해야 된다는 요구를 내걸고 일본군과의 최전선 지역인 중국 화북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유명한 태양산이죠. 태양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조선민족혁명당 세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산에 간 조선민족혁명당 세력은 나중에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독자적인 단체를 만듭니다. 근데 1942년 43년부터 조선독립동맹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이에 끊임없이 편지 또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오고 갑니다. 어떤 연락이냐? 우리 이제 그 일제 폐망의 날이 곧 다가오는 것 같으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손을 합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대비해서 공동전선을 펴자는 논의를 합니다. 그 논의가 사실상 합의에 이릅니다. 그래서 화북에 가 있던 조선독립동맹이 김구를 화북으로 연안, 당시 이제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였죠. 연안으로 초대를 하고 김구도 당신들이 초대한다면 나는 기꺼이 가겠다라고 분위기 좋게 나갔는데, 실제로는 김구 주석이 가지 못하고 대신에 특사를 보냅니다. 장근상이라는 분을 보내는데, 장근상이 화북으로 가는 도중에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조선독립동맹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손을 잡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손을 잡기로 결정하는 단계까지는 나갔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교과서에 쓰라는 얘기인데, 이 교학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조선독립동맹이 화북지방에서 활동을 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경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면서 끝끝내 서로 손을 잡지 못했다. 그리고 조선독립동맹은 해방이 된 다음에 북으로 갔다.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좌우는 손을 잡을 수가 없다. 좌우는 일제강점기에도 손을 잡을 수 없었고 실제로도 손을 잡는데 실패했다고 쓰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좌우가 손을 잡고 좌우연합정부가 출범했는데도 그런 사실을 쓰기 싫으니까 조선민족혁명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들어가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교과서에서 서술에서는 아예 싹 빼버렸습니다. 분명히 지필 기준에 유의하라고 그런 사실을 유의해서 쓰라고 돼 있는데도 빠뜨렸습니다. 이거 고의적으로 빠뜨렸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교과서 필자들이 입만 열면은 다른 기존의 교과서 또는 이번에 같이 검정을 통과한 다른 7종의 교과서에 대해서 이제 인용 공세를 많이 합니다. 좌편향에 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친북 교과서니 종북 교과서니 남로당 사관을 따르는 교과서니 스탈린 주의에 따르는 교과서니 이렇게 딱지 붙이 낙인 찍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서 안에서 당시 일제강점기 민족운동 독립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집필 기준을 소개해드리면 37쪽에 밑줄 친 부분입니다. 3.1운동 이후 서구와 일본 등을 통해 다양한 사상과 이념들이 수용되면서 민족운동 내에 다양한 사상 경향과 운동 노선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유의한다. 다양한 민족운동에 대하여 균형 있게 서술한다. 또는 민족운동의 흐름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기도 했으나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으로 이어지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좌우가 힘을 합쳐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을 서술한다. 이게 집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집필 기준에 따르면 좌우의 독립운동이 있었지만 이 두 계열의 독립운동이 끝끝내 손을 잡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는 거꾸로 갑니다. 손을 잡으려고 했으나 끝내 실패했다는 점만 서술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좌우가 힘을 합쳐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을 서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과서는 좌우가 힘을 합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그 제일 밑에 있는 문단입니다. 민족주의 계열과의 갈등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끝내 단계를 이루는데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261쪽에는 두 진영의 운동 간에는 갈등이 상존하였고 이념적 차이를 뛰어넘지는 못하였다. 262쪽에는 민족적 결속을 깨어있으나 좌우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263쪽에는 192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서로 갈등하게 되었다. 그리고 289쪽에는 임시정부와 조선독립동맹을 설명하면서 광복 이후에 각각 남과 북으로 귀국하게 된다. 그러니까 계속 분열되는 모습만 이 교과서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면은 분명히 분열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동시에 그런 분열의 모습을 극복하고 통합, 연대, 단결을 이루려고 했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강조해서 볼 것이냐는 결국 사관의 차이인데 과거에는 분열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분열을 강조했습니다. 아까 뭐 미국 예도 들었지만 미국 사람들이 독립운동,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은 단결 안 된다고 막 그렇게 강조했지만 지난 20, 30년 동안 연구자들이 참 힘들게 자료를 찾아서 역사상을 복원한 끝에 밝혀낸 것은 분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서로 합작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었고 그 마지막 결정타가 1945년 해방 직전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각 독립운동 세력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 교학서 교과서는 다시 20, 30년 전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놨습니다. 우리 민족의 분열과 대립만 강조하는 그런 역사상을 다시 만들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입만 열면 자학사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역사를 자학하냐고. 근데 독립운동의 찬란한 역사, 민주화운동의 찬란한 역사를 강조하는 것처럼 자학사관 극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독립운동의 역사,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얘기하면 그게 자학사관이랍니다. 자기들은 민족의 분열, 대립 강조하면서 그게 자학사관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거야말로 자학사관인데. 하일식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과서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다 살펴보면은 일관돼서 흐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 타율성론입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가 뭐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독립도 어떻게 됐다고 강조, 이 교과서에는 쓰고 있느냐? 연합국이 독립시켜줬다고 쓰랍니다. 그렇게 안 썼더니 답 좌경 용공 교과서라 그럽니다. 다른 교과서들. 우리 민족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려고 했다는 사실을 쓰면 그게 바로 좌경 용공이랍니다. 연합국에 의해서 독립됐다는 걸 왜 강조 안 하냐고 그게 좌경 용공이랍니다. 역사를 연구하는데 근물이 근기사항이 가상을 하는 건데요. 가상하는 건 소설가나 하는 일이지 역사가들이 할 일은 아닌데 하도 안타까우니까 1945년 8월 15일을 가상을 해봅니다.
만약 정말 일본이 며칠만 더 늦게 항복을 했더라면 한반도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다만 한 달 두 달이라도 일본이 늦게 항복을 했으면 한반도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역사가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의 선열들은 독립이라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믿고 그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다른 차이는 극복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들이 극복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그야말로 대단결에 이르기까지 나아갔는데 불행하게도 그게 실현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최근 이제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었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런 20, 30년 동안의 노력이 교과서 한 권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다시 우리 민족 스스로의 노력은 별 볼 일 없었고 그냥 연합국이 우리한테 시혜를 줘가지고 우리가 독립한 것처럼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카이로 선언 얘기를 했는데 다시 강조를 하자면 만약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만주에서 독립군이 무장투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안중근 의거나 이봉창이거나 윤봉길이거나 이런 의거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관내에서 힘들게 독립운동을 지속하지 않았다면 중국 국민당 정부가 뭐가 아쉬워서 한국 독립시키자 그랬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죠. 그러면 한국의 독립, 진정한 독립, 1945년 8월 15일이 해방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진정한 독립은 훨씬 더 늦춰졌을지도 모릅니다. 독립운동의 역사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카이로 선언도 나왔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야말로 자학사관을 벗어나는 길인데 이 교학서 교과서 필자들은 그저 이승만 얘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승만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독립운동의 역사 서술은 끝나는 것처럼 강조를 합니다. 거기다가 더 고약한 것은 외교운동만 얘기하면 좀 빈약하다고 느꼈는지 거기다가 실력양성운동이라는 걸 슬쩍 갖다 붙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김성근 선생님이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이 교학서 교과서에서 실력양성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활동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제강점 말기에 가면은 친일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교과서에서 실력양성운동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실력양성운동이 외교운동과 더불어서 독립운동의 2대 조류였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겁니다. 누라인트에 있는 어떤 교수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어떤 교수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우리 민족이 잘 살게 하는데 아무 보탬이 안 됐으면 그야말로 반민족주의자요. 일제강점기에 친일 행적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해방 이후 건국 이후에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되는데 기여를 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민족주의자다. 친일파가 민족주의자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반민족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역사를 보는 기준은 뭐냐. 건국에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 건국에 참여해서 한반도 남쪽에서 방공국가 그 다음에 시장경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느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도움되지 않았으면 김국은 뭐고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민족주의자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교수가 일제강점기에 친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민족이 잘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민족주의자라고 한 이름은 거론했지만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서술인지는 짐작이 갑니다. 대충 아마 몇 사람일 겁니다. 만주군 장교 출신의 누구. 이번 교과서에서도 친일 행적이 독립운동 행적으로 왜곡돼서 긴 서술 분량을 차지한 동아일보의 누구. 이런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는 겉으로는 친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민족을 잘 살게 해줬으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민족주의자다. 민족과 반민족의 규정을 180도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일제에 협력해가지고 일본을 도와서 우리를 잘 살게 한 사람들이 진정한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근데 교과서에서는 차마 그렇게 쓰지 못하니까 그냥 곳곳에서 그냥 마구 비틀어놨습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쓰면은 검인정을 통과하지 못할 테니까. 사실은 이 그 교과서가 교학사에서 뉴라이트가 쓴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받기 위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 제출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학계에 있는 사람들 열의 아홉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쓸까? 검정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쓸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참 역시 예측은 빗나가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일제통치를 미화하고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이런 교과서가 나올 거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뻔뻔스럽게 우리들은 좋은 교과서 썼다고 자랑합니다. 얼마 전에 이 교과서 문제가 한참 불거지니까 교과서의 대표 필자인 권영이 뭐 어느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도 남은 발언입니다. 기존의 교과서가 다른 한국사 교과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지적을 했는데 그건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새로운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기존의 교과서들은 다 자편향이라 그러면서 자편향의 내용 중에 하나로 뭘 꼽았냐면은 반일을 꼽았습니다. 기존의 교과서는 지나치게 반일이다. 왜 일본 반일 쓴 게 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친일을 얘기해야지만 아마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는 드디어 지나치게 반일적인 것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주 뻔뻔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과서가 최종적으로 검정을 통과해서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날은 단 한 군데, 뭐 아예 안 써야 되고요. 하여튼 최종적으로 검정을 통과하는 날은 한국 역사에서 거의 재앙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도 어디 가서 이제 참 얘기하기도 힘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면 이 교학서 교과서 들고 나와서 너네 교학서 교과서 좀 보고 얘기하라고. 그 지금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진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그 매 강좌마다 나오는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은 지금 이게 교학서 교과서 때문에 불거진 문제가 마치 검정 과정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20년, 30년 전처럼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 요즘 우리 선진국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은 다 자유교과서 제도입니다. 사실 자유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도 불거지지 않죠. 그건 그야말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건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지금 검정제도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국가가 인정을 하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검정 통과를 지금 막자는 겁니다. 그래서 검정을 취소하자고 요구를 하는 거죠. 만약 뭐 자유교과서 체제라면 그럼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막으라 말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시작된 건데 이걸 문제를 호도해가지고 더 나쁜 쪽으로 마치 국정교과서가 검정교과서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세력이 있는데 국정교과서 제도야말로 지금 공산권 국가 아니면 후신 국가 아니면 국정교과서 채택하고 있는 나라 없습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망신거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도 논리가 빈곤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수능도 필수화 됐으니까 국사교과서도 국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궁색한 얘기고 기본적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정말 잘하는 청소년들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의식화 교육 시키겠다는 거죠. 제가 이거 이승만이 저기 일본 예, 좀 하나 좀 예.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미국에서 최근에 공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1918년에 미국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모양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모든 남성들에 대해서 병역 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거는 미국 식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건 미국에 잠시 거주하는 사람이건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성인 남성은 병역 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미국에서 발간되던 신한민보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포들이 발간하던 신문이죠. 독립운동을 하던 신문입니다. 신한민보에서 뭐라고 동포들한테 미국 미주 동포들한테 요구하냐면은 병역 카드를 작성할 때 거기에 국적란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국적란에 반드시 코리아라고 적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일본이라고 적지 말고 코리아라고 적으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기사가 나옵니다. 반드시 코리아라고 적으십시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그 미주 동포들이 코리아라고 그래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편이라고 적은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저편이라고 적었습니다. 자기 국적을 저편이라고 적었습니다. 기사를 못 봤어요. 예, 그게 큰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금방 되죠. 자그마한 인터넷 매체만 보도가 되고 종이 신문을 내 신한민보를 못 봤다는. 아, 기사를 못 봤어. 예? 신한민보를 이승만. 아, 이승만이요? 못 볼 리가 없죠. 아, 좀 그렇게 믿고 싶네요. 신한민보가 어땠냐면 신한민보가 이승만을 위해서 모금도 한 신문입니다. 안 볼 리가 없죠. 그리고 그런 얘기는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918년 당시 이승만이 생각한 조국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는 겁니다. 한반도를 식민 통치하는 일본 제국이 자기의 조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저편이라고 썼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코리아라고 썼고 그 다음에 신한민보에서 굳이 코리아라고 적으십시오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거기다가 코리아라는 개념이 없었냐면 그건 아닙니다. 출생지 코리아, 국적 저편. 출생지는 코리아라고 또 적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국적은 저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1910년대 이승만의 사고였습니다. 이게. 이승만은 굉장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뭐 기회주의자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 게요. 딱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독립운동에 싹 발담궜다가 어쨌거나 자기의 조국을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라는 것도 참 웃지 못할 비극입니다. 그게 1년 차이잖아요. 근데 또. 1년 차이죠. 18년에 전편이라고 네. 적고 그 1년 뒤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을 했다고. 자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오늘 수고해 주신 선생님. 네.